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학기 처음으로 1강에서부터 이제 문제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전공학입니다. 1강 교재로 보면은 우리 1장 에너지 자원과 전력이 되겠습니다. 문제를 3개 냈습니다. 1번은 수력발전의 원리에 대해 약술하시오. 2번은 우리나라 석탄발전소의 온실가스를 포함한 환경대응 방안에 대해 기술하시오. 3번은 기저부와 중간부와 첨두부와 담당 발전소 요구조건에 대해 각각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수력발전의 원리에 대해 약술하시오. 이것은 지난 학기에 문제풀이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문제를 보시려고 하면 문제풀이 보시려고 하면 한 학기 전 그 파일을 유튜브에서 들어와서 보시면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이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석탄발전소의 온실가스를 포함한 환경대응 방안에 대해 기술하시오. 이 문제풀이 해드리겠고요. 3번 기저부와 중간부와 첨두부와 담당 발전소 요구조건에 대해서는 이거 이제 118회 사교시에도 나왔지만 이게 막상 풀려면 쉽지가 않죠. 그런데 여기에 제가 강의 때 말씀드렸던 몇 가지 이제 키워드를 가져가면 그게 뭐 어렵진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기저부하의 키워드는 뭐라고 했습니까? 1년 365일 계속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경제성이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중간부하는 키워드가 뭐였습니까? 기동과 정지를 반복한다. 그렇죠? 매일매일 기동과 정지를 반복한다. 또는 주간 기동과 정지를 반복한다. 이렇게 할 때 기동과 정지에 따른 손실을 어떻게 최소화시킬 것이냐. 이게 이제 핵심 키워드가 됐고, 첨두부하의 키워드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 소공성이죠. 얘는 어떻게든지 간에 부하에 변동하는 부하에 발전력을 공급해 줘야 되기 때문에 경제성 이런 거 고려할 상황이 아닙니다. 얼마큼 빨리 발전력을 부하에 투입해 줄 것이냐라고 하는 게 가장 큰 관건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2번 문제에 대해서 우리 수강생들께서 답안지 작성하신 것 그걸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처음 답안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석탄발전소 온실가스를 포함한 환경대응 방안에 대해 기술하시오. 사실 온실가스는 CO2가 주범이죠. CO2가 주범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가장 큰 문제들은 뭐냐면 우리가 SOx, 그 다음에 녹스, 그 다음에 CO2, 그 다음에 분진, 크게는 이 네 개가 되겠죠. 크게는 이 네 가지가 되겠고,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서술을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너무나. 지금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 같은데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CO2, 녹스, 속수에 대한 대기오염 영향이 뭐냐? CO2는 온실효과고 녹스와 속수는 산성비 원인이다. 그래서 CO2는 CCS라고 합니다. CO2 캡처 시스템으로 이제 제거를 하고, 녹스는 탈질 장치를 이용합니다. 이게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선택적 촉매 환원법이다 이렇게 해서 이 질산화물, 그죠? 녹스, 이 질산화물을 질소로 이렇게 분리를 해내는 이 방법을 이제 선택적 촉매 환원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SOx는 이 탈황 장치를 이용합니다. 그 석탄이 연소될 때 무엇을 석회석을 집어넣어줍니다. 석회석을 집어넣어주면 석회석이 열을 받으면 CaO하고 CO2로 분리가 되죠. 그래서 산화칼슘에다가 또 뭘 넣어줍니까? 황산을 집어넣어줍니다. 황산을 집어넣어주면 이 황산하고 CaO가 반응을 해서 CaSO4, 그 다음에 물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CaSO4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석고입니다. 석고. 그래서 SOx는 탈황 장치를 이용하면 밑으로 석고가 바닥에 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SOx의 탈황 장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분진이죠. 대표적인 게 분진인데 그게 바로 이제 애쉬죠. 애쉬. 애쉬는 이제 바텀 애쉬하고 플라이 애쉬하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여기서 이제 플라이 애쉬, 즉 비산재에 대한
대기 오염에 대해서 말씀을 답을 좀 해주셨네요. 그래서 영양과 대체 이것도 아주 잘 적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복수기거든요. 복수기에서 이제 냉각수를 순환시키면 거기서 열을 많이 흡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복수기를 통해서 나오는 물이 바다나 하천의 온도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설명을 잘 해주셨고요. 그 다음 네 번째가 이제 발전소의 소음과 진동, 또 뭐 인근에 어떤 변압기가 있다면 변압기에 소음과 진동도 역시 고려를 해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상당히 답을 잘 적으신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답안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화력발전의 환경공해 원인은 배연에 포함될 속수, 녹수, 그 다음에 매진에 의한 대기오염, 그 다음에 복수기 냉각수에 의한 온변성 문제, 그 다음에 변압기 통풍기 등의 뭐 소음 문제, 이게 크게 놔뒀고요. 그 다음에 속수와 녹수에 대한 매진, 표집, 이건 이제 코트렐 집진기를 이용해서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했는데, 정확히 따지면은 코트렐 집진기를 통해서 뭐만 하는 겁니까? 예, 매진하는 겁니다. 매진. 매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트렐 집진기, 우리 나중에 발전공학, 화력발전에 보면 자세히 배울 건데, 이 내용도, 뭐, 원리도, 예, 그 다음에 이 구조, 이 그림도 아주 차분하게 잘 그려주셨습니다. 탈유 장치죠. 탈유 장치. 이게 이제 탈황설비죠. 탈황설비. 그래서 아까 그 식을 보여줬던 것처럼 석회, 석고, 배연, 탈유 화학식이다. 그렇죠?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흡수 공정으로 해서 이렇게도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거 어떤 거를 하든지 간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탈초. 이 탈초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탈질을 얘기합니다. 탈질. 예, 탈질. 탈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D, 뭐가 됩니까? 예, 녹수 설비가 된 거죠. D 녹수 설비로. 설명을 잘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 답안지에 대한 내용도 아주 그 잘 쓰신 답안지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충분히 활용을 하실 그런 필요가 있는 답안지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